수비야. 그거 듣고 던져달라고 해. 골키니까 지금. 빨리 올라와주면 때리면 다 한번 생각 없이 그래 아들 내가 그만 듣겠다 여기 아 진짜 컨트롤 못 하면 돼너 변하고도 솔직히 뭐 감히 크게 나한테 지금 보여주려고 이렇게 했잖아 어? 그거 막 크게 보여주려고 하니까 변화 안돼 여기서 때려줘야지 거기 들어가는 거야 절대 괜찮아 여기는 그냥 올라와서 빨리 여기서만 그래 오늘 첫 피칭 해봤는데 어떤지 아직 고칠 것도 많은 것 같고 아, 왔다 갔다 해요 좋을 때 안 좋을 때 근데 잡히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딛고 보고 던지기는 계속 하는 거예요?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고 던진 적이 없었어요 원래 디디면서 출발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일단 머리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을 좀 올해 혹시 목표 있어요? 간단하게 올해 목표? 일단 일본 많이 던지는 거랑 그리고 그냥 기아 있을 때 저 팬분들한테 맨날 약속했던 건데 에스트라 가는데? 1군 10홀드 하기로 했었거든요 원래 올해 기아 상대로 하면 어떡해요? 마지막 10홀드 더 열심히 던져요 상대해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기아에서? 딱 기다려라 다 많은데 정광 선배님이랑 찬호 형 도영이 다 잘해주시던 분들이요 한번 만나서 게임 해보고 싶어요 기술을 꽂는 걸로 갚는 거예요? 아니요 그건 아니고 형들 잘 하시니까 저도 열심히 잘 해야죠 45 나온다고? 어. 145? 어. 제일 던져보자. 150 던져보자 그냥.
기분이 안 좋아보여요. 기분 좋은데요? 오늘 첫 피칭 해봤는데 어떠셨는지? 가볍게 했는데 네. 볼 잘 가는 것 같아서 기분 좋았습니다. 어때요? 페이스는? 저희가? 페이스 좋은 것 같습니다. 딱딱하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.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네, 치료해드리겠습니다. 네. 또 계속 얘기해 주시던데 어제 저번에랑 같은 얘기예요? 가능한데 그 하체 밸런스 이용하는 부분 알려주셨는데 네. 처음에 그렇게 좀 몇 개 해보고 피칭 시작하라 하셔가지고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하면은 좋아질 거다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오늘 올해 목표는 뭐 간단하게 잡은 거 있어요? 저는 최대한 많이 던지고 싶어요. 많이. 많은 경기 나가고. 저희 삼성이랑 첫 경기잖아요. 네. 어떨 것 같아요? 힘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. 제가 엔트리 있으면 누구는 삼진 잡겠다 하는 거 같아요. 이거 왜 돌아갑니다? 이게 벌써 끝났죠? 누구 삼진 잡아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? 다 잡고 싶죠. 제가 그냥 잘 던지고 싶습니다. 삼성한테만 좀. 오.